어깨가 왜 이렇게. 아, 어깨가 너무 아이돌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서 쇼핑하고 가면 안 돼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엉덩이를 가리는 그 가방. 패션만 보고 진짜 한국인 찾기 가능할까요? 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또 중국에서 산 그 짬바가 있기 때문에 중국 친구들의 패션의 그 특징을 조금 알거든요.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떤 룩이 사실 맞아. 정해져 있어요. 인스타 감성 룩, 약간 남친 룩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알지? 중국에 있는 분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정말 편안한 걸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고 정말 꾸꾸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꾸꾸꾸인 친구들은 보면은 좀 브랜드들을 좀 많이 약간 가미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구찌. 발렌시아가. 구찌. 그럼 두 분은 어떤 남자 패션 좋아해요? 잠시만요. 아, 건대 내려가. 맨투맨 잘 어울리는 남자 너무 좋아해요. 피지컬을 따라 흐르는 게 많아가지고 대신 어깨가 조금 있어야 돼요. 어깨가 좀 예쁜 그런 남자 있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가장 어려워. 그래서 없어요. 이게 약간 무심한 듯 시크한 블랙 피어서 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 같아요.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아, 너무 어려운데요? 등장하시기 전에 설레었는데 등장을 하시니까 너무 어려워요. 저 1번의 OOTD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버사이즈 후드 주법과 박시한 바지로 무한구 데일리룩 완성. 이게 바로 K데일리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 어디에 주목했냐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발이거든요. 에어포스. 아, 기본이죠. 근데 이게 쇠핑이면 안 돼요. 약간 발표. 살짝 좀 발표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후드 주법 핏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핏이 진짜 예쁘네요.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깨를 되게 많이 먹었는데 어깨 딱 보면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놓치지 않고 여기서 포인트가 또 이제 목걸이를 이제 살짝쿵 해줌으로써 이제 저기에 해골바가지 있으면 굉장히 좀 실망스럽거든요.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예뻐요. 제 생각에는 한국 분이신 것 같아요. 요 옆에 흰색 티셔츠 살짝 나온 거 보이나요? 네. 사실 디테일이거든요. 티셔츠 길이 어중간하면 되게 있거든요. 여기 길이가 괜찮아요. 네? 저 이번에 OOTD를 소개하겠습니다. 무난하면서도 깔끔한 후드티와 반바지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룩. 마지막 백팩으로 귀여운 일단은 가방끈의 길이를 먼저 봤습니다. 뒤쪽으로 살짝만 돌아주시면 되게 오랜만에 보는 엉덩이를 가리는 그 가방끈 급하게 올려보는. 자, 그리고 한국 사람의 국민 신발 아닙니까 이거? 반스. 반스. 집에 하나쯤은 있는. 사실 대학교 다니다 보면 꼭 한 번쯤 마주치는 룩 아닐까. 한국인 후보에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 3번의 OOTD를 소개하겠습니다. 넥라인이 매력적인 트위드 자켓에 바지를 함께 매치나요? 미니멀하게 소화한 룩입니다. 누가 봐도 한국인 인족? 밖에 트위드를 매치하신 것에 정말 맞아. 깜짝 놀랐어요. 도전을 하기가 어려운 맞아. 소재이기 때문에 맞아. 약간 그 GD 패션이죠. 그쵸, 네. GD가 GD. 처음 시작을 해서 네.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입기 시작한 요즘 트렌디함을 정착한 중국분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약간 아이돌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스타일링 자체가. 저 4번의 OOTD를 소개하겠습니다. 데일리한 후드티와 베이지 앤 블랙 스웨터의 조합. 마지막으로 박시한 청바지를 입으면 누가 봐도 한국인 대학생으로 수업 늦겠다. 일단 주목해야 될 점은 올해 시즌에 뉴발란스가 대히트를 쳤잖아요. 뉴발란스 그 모델을 일단 신고 오신 거에서 좀 치는데? 오늘 좀 아는 사람이군. 근데 와이드 팬츠가 조금 더 뒤꿈치를 가렸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갑자기 제 중국 친구가 떠오르면서 잘 지내니? 어머! 제 생각에도 중국 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위에 핏이 좀 예뻐요. 여기 롤업한 거. 한 거. 그리고 혹시 니트랑 안에 후드가 따로 있겠죠? 좋아요. 시도하기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봤을 때 누가 가장 한국인? 1번 분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1번 분. 누가 1번 분? 네. 피디님 네. 살짝 떠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약간 부들부들한 것 같은데. 또다시 어렵다. 오히려 1단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저 1번의 글럼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버사이즈의 정장 코트와 박시한 청바지의 조합. 매력적인 빈티지함을 연출하여 오늘 밤 홍대 글럼은 내가 접수한다. 홍대
정말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긴 하다. 근데 이제 제가 자켓을 단추를 되게 많이 봐요. 빈티지하게 연출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또 약간 과하거나 어울리지 않게. 이 단추가 골드여서 좀 눈에 튀어서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핏이 너무 예쁘다. 아, 핏이 너무 예쁘다. 핏이 네. 너무 제 잘 어울린다. 아니, 핏이 너무 제 스타일이야. 아니, 핏이 너무 제 스타일이야. 저 이번에 클럽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너와 바지를 올 블랙 컬러로 매치하여 시크하고 깔끔한 느낌을 더하고 톤다운된 블루 계열 하프코트로 놀러갈 준비 끝.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이렇게 플러팅을 한다고? 저는 안에 이렇게 올 블랙 싹 맞춘 거 너무 좋아요. 외투에 포인트가 빡 가면서 상체에 눈이 확 들어가네. 아, 저 근데 궁금한데 이게 춤을 추러 가면은 이 잠바가 좀 거슬리진 않는지. 춤추러 가는 거 아니지? 아까 마지막 멘트 뭐라고 썼었죠?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제 생각에는 중국분 같아요. 제가 북경에서 잠깐 있었거든요. 칭대에서, 칭화대학교에서. 쌀리툰 맞나요? 쌀리툰에서 뭔가 한 번쯤 봤었던 것 같은? 저 3번의 클럽룩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츠핏 바지와 원단 포인트가 매력적인 크롭 자켓. 이와 매칭적인 뱃목걸이와 귀걸이로 약간 맥시멀한 포인트를 넣음으로써 강남클럽에 맞는 시크한 룩 완성.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아까 전부터 느꼈는데 패션 그 감각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크롭 기장을 잘 소화를 안 하시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입어줬다. 진짜 너무 예뻐요. 자켓 사실 어디서 샀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입고 싶어요. 뒤에도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예뻐. 패션 쪽 공부를 한국에 하러 온 중국분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저 4번의 클럽 룩을 소개하겠습니다. 블랙 진과 연한 화이트 컬러 도트의 조합으로 포인트 옷이고요, 질이고요. 블랙 반팔에 가죽 재킷을 매치하여 골목에 에서 담배를 피우는 불량 소년의 느낌. 물씬 나느냐? 섹시한 반항남. 중국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아, 제가 타오바오 쇼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살짝 그 상품 페이지에 있는 모델분의 느낌이 확 났어요. 진짜 옷이 너무 예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손이나 포즈가 좀 너무 과감해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기 때문에. 4번 분 같아요. 뭔가 2라운드 때는 2번 같네요. 이러다 3라운드 때 3번이라고. 그니까! 어떡해? 좋네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느낌일까요? 저 1번의 소개팅 룩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빈티지를 좋아하지만 내 여자를 만나러 갈 땐 다르다. 젠틀한 느낌의 남친 룩으로 포멀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데이트 룩 완성. 나 너 좋아하냐? 아, 근데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어깨가 왜 이렇게 아니, 이 언니 잠깐만 어깨가 너무 일단은 레이어드를 하신 그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요소가 또 있다. 한국 분들이 자주 입으시는 약간 맥코트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압구정. 압구정 신사. 약간 아버지가 치과 의사하시고 약간 살짝 그 인생 즐기면서 사는 듯한. 저 이번에 소개팅 룩을 소개 하겠습니다. 호불호 없는 흰색 옥스포드 셔츠에 청바지와 스니커즈로 깔끔한 남친룩 완성. 오늘 저와 데이트 어때요? 한 가지 포인트에 한국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지금 폴로 셔츠가 굉장히 구하기 힘들지만 굉장히 핫하거든요. 약간 한국의 트렌드를 확실히 잘 알고 있다. 저 갑자기 너무 헷갈리는 게 TMI인데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15년 산 한국인을 만났었거든요. 제 남자친구였어요. 근데 너무 닮아가지고 아니죠? 아니겠죠? 야, 마스크를 써가지고 너무 중국에서 오래 살다 온 한국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죄송한데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거는 무슨 상황인가? 저 3번의 소개팅 룩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저의 반쪽을 만나는 소개팅 자리이다 보니 과한 느낌의 스타일은 너무 단조로운 슈트 셋업과 핏 컬러의 조합. 깔끔한 베이스에 꾸 안고 패션으로 여심을 공략한다. 개인적으로 너무 친구하고 싶어요. 아니, 옷을 왜 이렇게 잘 입어요? 자기한테 뭐가 어울리는지 너무 알고 있어. 이번에도 가방이 살짝 빈티지 느낌이 살짝 있는데 너무 예쁘다. 아니, 너무 예쁘다. 여기서 쇼핑하고 가면 안 돼요? 너무 예쁜데? 근데 이렇게까지 잘 한국인 친구가 없어서 오히려 중국인 같아요. 네. 저 4번의 소개팅 룩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모직 재킷에 남성미 넘치는 캐주얼 블랙 팬츠의 환상적인 조합. 갖고 싶은 남친 룩 완성.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저도 약간 이번 라운드에서 4번 분이 한국 분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되게 약간 무심한 듯 시크한 블랙. 소개팅으로 나왔다. 그 코. 왜냐면 진짜 생각보다 올 화이트나 올 블랙이나 뭐 블랙에 회색 하나 걸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올 블랙이면 그 블랙 톤도 사실 다 다르고 맞아. 재질도 다르고 그리고 1, 2라운드 때부터 계속
처음 느꼈는데 상수 카페 사장님 예쁜 음료 만드시는 디저트 맛있는 거 맞아요, 파시는 맞아요. 사장님 같아요. 원두에 약간 고집 있고. 오! 저희의 선택을 저는 첫 느낌대로 갈래요. 1번 분. 1번 한국 분. 저는 제 취향상 1번 분의 룩이 마음에. 아 이게 취향. 그러니까 느낌이. 진짜 공개를 하기 전에 마스크를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돼. 두둔. 부끄러워.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对我是你们选 서울 사는 28살 조성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왜 1번님이 더 한국인 같다? 그냥 취향으로 고르신 거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오해십니다. 오해. 아니요, 오해, 오해, 오해. 3번님도 소개를 할까요? 보자, 류하오량, 여호량이라고 하고요. 네, 24살이고 미용학과예요. 머리 색깔 너무 예뻐요. 오늘 위해서 네, 일부러 염색했습니다. 저는 홍대 학생이고 문화예술등화과 대학원생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어떠셨어요? 서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이제는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맞추기 어려워요. 영상으로 보시는 네. 분들은 외모 맞춰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게 실제로 이 사람한테 느껴진 아우라나 이런 거 하면 진짜 어려워요. 아, 저 당연히 맞출 수 있을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